강동구 송파구 분당구 할머니 부모님 2살 서울의 남매가 Love you, 태미야. 예진이나 FC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야? 보시죠. 계곡 뭐야 이거? 너무 좋다. 뭐가 되게 이쁘다. 여 계곡 진짜 깨끗하고. 자, 와. 이 물소리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와. 이곳은 여기가 바로 주포천입니다. 어, 주포천. 네. 와, 진짜 바로 내 집 앞에 이런 계곡가가 있으면은 맞아요. 언제든지 내가 더울 때마다 나가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기온이 한 3, 4도 정도 낮아요. 맞아. 네. 계곡이 있고 산이 있으면 맞아요. 기온이 쫙 떨어져요. 너무 시원해요. 문 열고 뛰쳐나가서 바로. 그럴 수 있는 집을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거거든요. 네. 바로 야, 이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집입니다. 우와! 아, 이게 솔직히 백숙집 아니에요, 이거? 아, 아닙니다. 백숙집 아니야? 영업집 아니에요? 영업집 아니고 일반 집이에요? 네, 일반 집이고요. 네.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실 집은 이 집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대지가 200평 넘다 보니까 쫓아온 거는 넉넉한 편이에요. 어머, 근데 매벽 디자인 너무 이뻐. 와, 200평이야. 진짜? 요 밑에는 그러면 마당이 여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고요. 앞에 소나무 여기 모두 다 내 공간이에요. 진짜? 여기 다. 오, 소나무도 있고요? 소나무도. 어, 다. 네. 뭐야, 개울가로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와. 야, 여긴 캠핑장인데? 캠핑장. 여기에서 그냥 텐트 치고, 그러니까 우리 신혼부부가 너무너무 원하는 곳이에요. 대박이다. 이제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네. 와. 주변에 숲이 네. 다 소나무거든요. 네. 소나무고 계곡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은요? 네. 개울가 소나무 집입니다. 개울가 소나무 집. 저 거리 보이시죠? 거리. 정말 대박이에요. 진짜 좋다. 이제 네. 외관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데크가 이미 딱 다 깔려져 있어요. 와.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또 네. 들어가서 또 놀래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것도 시트 아닙니다. 어, 어. 네. 짜잔. 어. 와. 아유, 깔끔하죠? 신혼부부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화이트. 아, 여기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바로 또 중문 있죠? 아. 냉난방 열사의 필수템. 네. 아, 중문 있고요. 오, 야, 이거 뭐지? 오, 거실 사이즈 딱 좋다. 거실 사이즈 딱 좋다. 야, 아주. 거실 불가 진짜 장난 아니야. 그냥 거실 계곡이 보여. 여기 이제 거실입니다. 오, 거실. 야. 어, 저기 앞으로 보이는 뷰가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말도 안 돼. 그리고 요 이제 바깥에. 이거 딱 열면은. 와. 이 계곡가 소리가. 그렇죠. 와, 대박이다. 지금 이, 기본적으로 이만큼이 나오는군요. 한 20? 20cm 정도로. 네. 라이트를 쏠까요? 하나, 둘, 셋. 그럼, 아, 이거 자체가 3중인 거예요? 네. 3중 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와, 6중 문이에요? 네. 오, 진짜 조용하겠다. 설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게요. 방충망이 따로 문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그 사이사이로 벌레들이 들거든요. 이건 통방충망이에요. 자,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진짜네? 네. 이 방충망을 열었는데 방충망이 또 있네요? 네. 샤시로 해가지고 샤시 없이도 전체 면을 아, 그럼 또... 나갈 수는 없는 거야? 네, 전문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전원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야. 벌레가 얼마큼 들어오는지 네. 아시는 분이시죠? 그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럼 주방으로 이제 또 주방. 가보겠습니다. 아, 거실에서 딱 바라보는 주방이 너무 예뻐요, 일단. 아, 네. 요리하고 싶은? 맞습니다. 아, 아. 야, 약간 화이트와 그레이 색상의 그런 인테리어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네. 깔끔하잖아요. 뭐, 일자요. 기본 주방. 일자로? 어, 근데 여기 이 문은 뭐예요? 아, 거기요? 네, 네. 열어보시죠. 우와. 아. 우와, 여기 진짜 넓다. 널찍하죠? 아, 진짜 넓다, 여기. 네. 아이고, 황희찬 크게 내놓은 게 아주 좋네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이거 정말 잘해놓으셨어. 어, 여기는. 이 부분 보시죠. 어? 짜잔. 이 공간이 우와. 아까 아. 들어왔을 때로 연결이 돼요. 아! 싱크가 있네. 싱크대 쓰기가 편하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뭐 장바 왔어 이럴 때는 저 현관까지 안 가고 여기로 들어오셔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자, 이제 뭐 방 하나 보실까요? 네, 방. 자, 이제 이 방 보실 텐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자, 여기 방 보시죠. 짜잔! 우와! 여기 뭐야? 왜? 어머나! 야, 이거 진짜 너무 찜질방 같은데? 근데 이거는 자재를 아시잖아요. 이건 너무 돈이 많이 쓰는 자재인데. 근데 사실 또 우리 아까 의뢰인이 뭐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면 이 방은 무조건. 무조건 게스트, 무조건. 야, 이거 진짜. 야, 대박이다. 이게요. 이 집은요. 진짜 이 피톤치드의 투머치 하우스입니다. 옆에 보세요. 아, 좋다. 진짜 좋다. 너무 좋았어요. 와, 정말 예술이에요. 이제 올라가 볼까요? 네. 봤으니까. 네. 미니 거실 너무 좋죠. 깔끔하게 잘 해놨었네. 갤러리야. 이게 그냥 아트월이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게 한자야 뭐야? 아, 이게. 뭔데? 작품명이 뭐일까 한번 예상 한번 해보시죠. 이 작품명이 뭔가 콘크리트 건물 아 복잡한 도시. 복잡한 도시? 요거는 이렇게 또 네. 손수 적어주셨어요. 아 네. 사각형 무늬의 정형화됨 속에 비정형을 표현한 작품. 사각형 무늬의 정형화됨 속에 비정형을 표현한 작품. 작품명 시트지. 사각형의 사이즈가 다 다르고요. 돌출 정도, 높이도 각각 다릅니다. 자, 그럼 이 옆에 네. 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었을 때 여기 첫 번째 보이는 방. 우와. 오. 야, 여기도 이 방이 좋아. 여기는 침실. 네. 와. 와, 이거 침실. 너무 예쁘겠죠. 와. 이 방이 제일 좋아.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와, 이거 되게 크다. 2층에도 있다. 아, 진짜 멋있다. 정말 좋아요. 아, 시원하니. 소나무를 2층 베란다에서 직접 만질 수 있다는 거가 대박인 거예요. 초대박이에요. 와, 소나무가 너무 좋다. 아, 진짜 이쁘다. 딱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보는 네. 저 개울가의 모습. 네. 와, 물 다 보여, 베란다에서. 와, 정말 좋아요. 아, 저 계곡 너무 마음에 든다. 아, 너무 좋다. 저희가 요 문으로도 통하지만 네. 2층 오? 거실. 아, 2층의 거실. 네. 아, 거실하고도 통하네. 아~ 네, 여기도 한번 같이 보시죠. 짠! 방이 넓네. 방 세 번째 방. 방이네, 세 번째 방. 여기에도, 이야, 소나무의 뷰가. 아, 진짜 기가 막히네. 아예 그냥 여기에 드레스룸도 쓰고. 충분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두 분이 활용하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아트월을 넘어서요. 네. 여기는 뭐 선볼 데는 없네요. 예. 이게 다 1도 없네. 배울가 소나무집. 네. 방 3개, 화장실 2개. 편의점도 차로 3분밖에 안 걸리고요. 아. 마트도 아. 5분. 또 옆에 또 실공이 엄청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공원 의미 없어 지금. 그렇죠. 공원보다 내 집이 더 좋은데 뭘. 네. 가격은요? 가격은. 어? 가격은? 가격이 가격. 3억! 3억! 2천! 아! 아, 뺐어요, 뺐어요. 오케이, 대박이야. 뺐어요, 뺐어요. 아, 면적이 넓잖아요. 네. 면적 너무 넓고요. 저 집은 방향제, 무슨 향초 필요가 없어요.